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포입니다. 오늘 소개할 남자는 영상 속의 주인공 피터 모다르입니다. 헝가리 출생의 이 바디빌더는 174cm에 키에 100kg 정도밖에 나가지 않는 현재 기준 보디빌더들에 비하면 작은 사이즈를 지닌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 체중은 분명히 필요한 곳에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얇은 허리와 터질 듯한 가슴 근육, 팔 근육 역시 거대한 사이즈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70-80년대 바디빌더들이 보여줬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는 피터 모나르는 클래식 피지크에 도전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체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74cm에 100kg 정도인데요. 이미 시합장에서 높은 수준의 다이어트 레벨을 보여주고 있는 피터 모나르가 174cm의 선수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마이너스 90kg의 체중을 맞추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174cm 정도 되는 IFBB 프로 레벨 선수들, 즉 올림피아 무대에서 볼 수 있는 선수들의 시합 체중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170cm 중반이 되는 IFBB 탑 프로 레벨의 선수들은 보통 110kg 가까이 되는 체중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피터 모나르가 본격적으로 보디빌딩 커리어를 쌓아간 것은 사실 2011년도 때부터입니다. 이처럼 심미적으로도 우수한 모습을 지니고 있고 근육의 모양 역시 빈틈이 없는 피터 모나르가 아마추어 보디빌더에서 IFBB 프로 레벨의 바디빌더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보디빌딩 무대에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피터 모나르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완벽한 모습을 지니고도 데뷔 9년 차인데도 IFBB 프로가 아닙니다. 보디빌딩을 오랫동안 좋아하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IFBB 프로에는 한 가지 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초반 당시 미스터 올림피아를 개최하는 IFBB 프로는 당시의 라이벌 단체가 있었습니다. 나바 미스터 유니버스인데요. 당시의 올림피아 챔피언이었던 설지오 올리바, 프랭코 콜롬보 등이 나바 미스터 유니버스에 출전하는 것을 IFBB 프로는 규정을 정하여 IFBB 프로 미스터 올림피아에 못 나오도록 출전 정지 처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바디빌더였던 아놀드 슈왈제너거를 IFBB 프로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만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던 것이죠. 즉, 쉽게 말하면 IFBB 프로로서 타 단체의 시합에 나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9년차 바디빌더이지만 데뷔 초에 비해서 큰 사이즈적인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던 피터 모나르는 올림피아 무대에서 탑 레벨의 선수들과 경쟁하기에 본인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터 모나르는 용의 꼬리가 된다기보다 수많은 타 단체의 시합들을 뛰면서 뱀의 머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디빌딩 팬들이 피터 모나르에게 붙여준 별명은 상금 사냥꾼입니다. IFBB 시합만 뛸 수 있는 IFBB 프로 보디빌더로서의 길을 포기하고 다양한 프로모터들이 개최를 하는 다양한 단체의 보디빌딩 쇼에 출전하여 매번 좋은 성적을 거둬 상금을 싹쓸이 한다는 뜻이죠. 82년생의 나이로 38세인 피터 모나르는 더 이상 젊은 축에 속하는 보디빌더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그가 은퇴하기 전에 IFBB 탑 레벨의 선수들과 경쟁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트레인포 1링의 트포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 버튼까지 눌러주신다면 감사합니다.